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43차 정책 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벌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겠습니다. 이틀간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의원 목적을 가졌습니다. 함께 농사 체험도 했고 서로 의견도 교환했고 소통을 강화하는 의미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과 분노를 치유하고 6월 국회 민생올림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민생올림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메르스 환자 확진 환자는 35명입니다. 감염 의심자가 398명입니다. 격리 대상자도 이제 1,300명이 넘었습니다. 2003년 이와 비슷한 공포에 쌓았을 때 참여정부에서 먼저 민간 주체부터 만나서 주변 정리와 함께 확진을 그리고 감염 의심자를 격리 대상자를 최대한 줄여서 위기를 극복했던 때를 기억해 봅니다. 초기 대응 실패에 이어서 격리 대상자가 외부 활동을 하는 정부의 방역 체계가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책임은 물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오셨습니다.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 워크숍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메르스 당정청 논의가 또 무산됐습니다. 당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메르스 대응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하셨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통령이 확산을 막고 대처 방안을 국민께 알려라 라고 말한 것은 아직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든 정부든 국회든 국민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발등이 있더라도 뒤로 미루고 메르스 대책에 국가적 힘을 모두 모을 때입니다. 정부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 대응과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의 문제는 우리가 버릴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을 발표할 검찰 수사가 점점 수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현직 비서실장 3인방, 대선본부 핵심 측근실세 3인방에 대한 봐주기가 평판 수사가 도로를 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마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소환종 회장이 세상에 알리고자 한 진실이 그대로 묻혀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7월 말로 끝날 예정이던 담보인조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 한도 확대 조치의 적용시한을 1년 또 연장하기로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입니까? 110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3분기 13조 1천억, 4분기에 15조 4천억, 올해 1분기에 9조 3천억을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으로 이 대증요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정부에 대한 뜻을 묻고 싶습니다. 재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LTV, DTI 한도를 축소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미국 올해 9월에 있을 수 있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정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가 그 원인입니다. 초기 대응 실패는
대통령의 무관심 때문이었고 그 무관심이 보건당국의 무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이후에 12일 만에 대통령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고 어제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첫 회의를 소집한 이후에 총력을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그런 발언입니다. 우리 당은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메르스 사태에 대해 수방적으로 협력하겠다. 둘째, 위기 대응 수준을 격상시켜라. 셋째,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라. 넷째, 복지부 장관을 넘어선 범정부적 대처를 하라. 다섯째, 책임자 문책은 사태 수습 후에 하겠다. 이런 다섯 가지 요구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이 중에 복지부 장관을 넘어선 대통령이 책임지는 범정부 기구를 만들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라는 요구가 그 요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 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휴교하고 있고 아파도 병원 찾기가 두려운 일상생활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원상복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진심어린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표께서 LTV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7월 말 일몰 시한이 되는 LTV DTI를 다시 1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이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금융위가 발표하던 것을 이제는 금감원이 인터넷에 슬쩍 올려서 홈페이지에 슬쩍 올려서 여론을 떠보는 식의 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폭등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LTV DTI 규제 완화 정책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소비 진작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OECD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3% 이하로 저하되는 원인이 이 높은 가계부채에 있다는 이런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직 정부가 발표까지는 하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LTV DTI를 정상화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를 어제 구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메르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되고 무려 2주일이 지나 처음으로 메르스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말의 성찬만 있었습니다. 국제적 불신과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보건기구 WHO는 메르스의 경로가 접촉, 비말, 공기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한국에서의 메르스는 가능성은 적절해도 공기 감염 경로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괜히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할 만큼 철저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었어야 됩니다만 오히려 국민이 괴담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하라 라는 보고자의 말을 자칫한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집권당 새누리당이 당청 간의 대화도 하지 않은 가운데 마비된 국정을 대신해서 메르스 대책으로 첫째, 청와대 중심의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구성하도록 할 것과 둘째, 메르스를 전담하는 통합 콜센터를 구축할 것, 셋째, 병원 정보 공개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 넷째, 위기 수준을 현재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회의에서는 고작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구성하겠다라고만 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야당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 법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는 정부는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르스는 현재 전염병으로 등재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전국의 보건소는 메르스에 대한 환자 대처 요령 등 구체적인 지침을 가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공무원은 복지부동한다는 것을 세월호 참사 때도 지켜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대통령은 보이시지 않더니 메르스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도 대통령 모습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건 사고 나면 가만히 숨죽이고 있으면서 죽어가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부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리 증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일진데 메르스 사태 해결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가 국회로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한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원식 총리 인사청문특위 간사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19금을 밝혀야 합니다. 황교안 법이 없었던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성공 비결은 자료 제출 거부와 버티기였습니다. 2015년 총리 후보자가 되어도 후보자의 자료 비협조와 버티기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황교안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19금 청문회로 지금 청문회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임 내역을 보내라는 국회 특별인사청문위원들의 요구에 총 119건의 수임 내역을 제출하면서 그중 19건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서류결과 모두를 삭제해서 보냈습니다. 아울러 윤리협의회는 그 19건은 변호사법이 국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임 자료가 아닌 황 후보자의 업무 활동 내역에 불과함으로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변호사법 제89조의 9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보고해야 할 자료로 변호사법 제89조의 4 제3항에 따른 수임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식에 맞게 작성해서 해당 지방 변호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변호사 역시 이 서식들에 맞게 수임한 사건을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 거부 이유로 든 업무 활동 내역은 89조의 6 제1항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경우에 제출토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공직자로서 변호사인 황교안 후보자는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직 퇴임 변호사가 제출 신고하고 있는 수임 내역은 수임한 사건으로 제출 신고토록 되어 있고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 신고토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황교안 변호사는 문제된 19건을 포함한 119건에 대하여 각 항목을 기재하여 서울변호사회에 제출하였고 서울변호사회는 이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활동 내역 우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자료 제출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수임 내역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번 수문회의 핵심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시한인 오늘까지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법에 따라 문서 검증을 요청할 것입니다. 더불어 수임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후보자 측의 상세한 자료를 공개해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현 의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14세 이하에서는 발병률과 치사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국내에 유입된 이후에 이미 또 다른 변종이 되었을지 모른다 이런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교육부 집계로 서울, 경기, 세종, 충북, 충남 등 전국의 703곳에서 휴업 조치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경기도에서만 600여 개의 학교가 휴업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휴업 학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SNS에 의존해서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총리가 휴업을 이야기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옳지 않다, 학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부도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2단계 주의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감염병 대유행 시 단계별 조치 사항으로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되면 3단계 경계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방역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에 필요시 휴업, 휴교 여부를 결정 시행하고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을 자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까지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학교가 휴업을 하게 된 상황에서 최소한 3단계 경계 상황을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광주에서는 학예 유니버시아드 경기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메르스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 유대회의 의료 지원 인력은 의료 운영팀 5명, 대학병원에서 파견된 전문 의사 2명 뿐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의료 인력도 태부족이고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격리 병동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과 선수촌에 발열기를 충분히 설치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서 군의관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책임있게 사태를 수습하고 만전의 대책을 세우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네, 다음은 한정희 의원의 발언입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 휴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르스가 다른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산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뒷짐을 지고 있던 것 같은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일은 환영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 또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큽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질병부가 말로 병가라고 하죠. 질병부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근로자가 메르스에 감염이 되고 메르스로 인해 격리 조치된다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노동자를 질병휴가를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음에도 질병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다면 권고라는 변중만 울려서는 안 됩니다. 법에 질병부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메르스 같은 질병에 준하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질병부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역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병가 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것입니다. 법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메르스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앞에 근로자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 법이 이번 6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진심 어린 협조를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백홍기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결국 국내에서까지 이제 메르스 양성반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공군 오산기지의 간부가 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도중 전염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규모 인원이 함께 먹고 자는 군의 특성상 전염병이 쉽게 퍼질 가능성이 높아 메르스가 발견된 것은 매우 그야말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메르스를 너무 가벼이 여겨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시의 전염병은 전쟁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이에 대비해서 군은 평상시에 생물학전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방역당국이 해당 군부대에 대해 더 이상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문화 혁신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GP와 GOP 해관 해안부대 등 최전방 근무 환경에서 공부할 병사를 지원병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우수 전투병 병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병사 중 하나가 수류탄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중상을 입고 한 달 만에 의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병사는 육군 수사당국에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의식에서 깨어난 병사 부모님의 말씀과 군당국의 발표가 언론에 의하면 서로 다른데요. 그는 정확한 사건의 발생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고 숨김없이 국민들께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수 자원들이 지원하여 편성된 GOP 부대 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기원병들의 선발 기준, 선발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병행문화 혁신의 추진 방향이 보완할 점은 없는지
회심한 정부가 보안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 수준을 지적하지 않으셔서 대통령의 메르스 인식 수준은 세월호 참사 당시와 똑같습니다. 한 바퀴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인식에도 국가적 재앙의 진원이 감돌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감염 수준이 300만 명 정도는 돼야 중대본을 가동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메르스 감염 수준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대본을 가동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 질병예방통제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메르스 치사율이 8%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00만 명의 8%면 24만 명이 있다. 그럼 24만 명이 죽어야 중대본을 구성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제정신을 갖고 있는 정부가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국민을 뭘로 알고 이렇게 이따위 망발을 스승치 않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통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제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제발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환자를 수행했던 관련 병원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진실되게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추가로 발언하실 분들 계십니까? 대표님 추가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제43차 정책조정회의 공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